일단 그 요리 대결해서 진 사람 12월 겨울바다 입소 어때, 입소? 반팔을 입고 설마. 열이 많아가지고. 호영이 형은 그냥 일식만 그냥 죽아라한 꼰대 일식 셰프? 아, 너무 심했나? 글에 써주세요. 당연히 오늘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꾸 깎아내리니까 제대로 이제 한번 진짜. 진검승부를 해가지고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요. 단단히 별 없구나, 저 형. 아니,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거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셰프는 오늘 그럼 저 재료하고 예 일단 여수 특산물이죠 이제 붕장어를 이용한 간장 소스에 달짝지근한 전골 요리 오늘 같이 약간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이야 이거 왜 이렇게 굵어 이게 붕장어는 여수의 특산물이죠 갯장어도 유명하지만 붕장어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소고기로 채워준 거. 조화를 꼽으시네요. 문제 없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우와, 채 끝. 붕장어까지. 야. 아, 오, 좋은데. 야, 여기, 야, 고급 재료 확실히 이, 어? 미국에서 와서 다르구만. 그냥 이 분위기에 느낄 수 있는 내 정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여수 특산물이 랍스타야? 그건 아니잖아. 여수 특산물이 랍스타야? 굴, 굴. 어, 굴 양 넉넉하네. 굴. 자, 구이요. 여수 특산물 아, 굴. 에피타이저로 굴을 까서 그 위에 오렌지의 상큼한 젤리가 올라가고. 젤리를 여기서 만든다고 직접? 아, 그렇죠. 아, 또 시간이 걸리겠네. 아니, 젤리는 만들기가 아, 쉬워. 근데 그런 거는 전에. 준비를 해야 돼야지. 그리고 둘 다 방송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현지 없이 마음에만 들려고. 주상전화도 아니고 그러네. 지금. 주상전화. 자, 그러면 니네 지금 입수가 걸린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시작하세요, 그럼. 네. 광재는 저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네. 어.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일단 그 전골에 들어갈 대파와 그다음에 양파. 일단 이제 이렇게 채소를 준비한 다음에 붕장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정신이 없었나 보다. 저 말 많은 분이 말을 안 하네. 이기려고. 아, 이기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야, 설명을 좀 해줘야지, 설명을. 네. 물로 가지고 랍스터를 넣었다가. 톳을 넣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톳을 넣는 이유는? 바다 향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여수 바다 향. 아, 톳 좋다. 아, 우와. 야, 지금 말 좀 하면서 해. 뭐 한다고. 아, 이제 랍스터를 넣고 쿡을 합니다. 신데렐라에 와인. 야, 와인 땄어, 와인.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옆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예요. 소금이 없구나. 훈아. 훈아. 자, 이제 장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에 칼집을 넣어서 장어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 재료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셰프가 있죠. 뼈째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일정하네. 볼거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아, 꽃이 피네. 오! 오! 오!
꽃이 탁. 그렇지. 오, 아, 이렇게 편하게. 꽃이가처럼. 야,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너무 세다. 네. 와, 좋다. 좋아. 프렌치입니까? 프렌치입니다. 저는 이제 뭐 완성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골로 끓이면 되죠. 이런 데 와서 막 한 시간씩 요리하고 이러면 못 먹어요. 남편들은 시간도 중요하죠. 내가 다 먹는 게 낫지. 와. 자, 이제 또 왜 써? 아, 이제 그 채소를 한번 살짝 볶아주는 게 깊은 맛을 내주기 때문에. 아, 채소 위험합니다. 채소 위험해요. 아니, 아니요. 채소 위험합니다.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 그 현 감독님하고 음식 취향이 비슷하대요, 소윤 씨가. 그래요? 초록색을 극혐한다. 약간 햄버거에 그러면 양초, 뭐, 상추가 더 뺍니까? 안 먹어요. 피자 위에 야채도 안 먹어요. 허용할 수 있는 채소는 뭐예요? 그나마 이거 먹을게. 저 먹는 채소 있어요. 뭐? 그 단무지. 별채소. 대박이다. 같이 한번 찍어야겠네. 어, 현 감독님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아주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들죠. 자, 채소를 살짝 볶아서. 이거 채소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전골 냄비에 육수를 부어주세요. 육수에 채소를 넣고 중장어를 올려주시고 맛있는 채끝까지. 와, 저 완전 반칙 아니에요? 아, 끝난 거 아닙니까? 붕장어의 채끝살. 난 얘가 제일 궁금해. 넌 뭐 하냐? 와, 왔다. 나왔어, 오케이, 잘 익었습니다. 쪄야 돼. 오, 진짜 맛있다. 콧물이 뱉겠네. 그건 뭐야? 무슨 소스야? 어, 그 아까 디스크. 만들었던 소스. 어우, 맛있겠다. 비주얼은 더 낫지, 비주얼. 약간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이잖아. 이게 여술이에요, 여술. 와, 맛있겠어. 본인도 맛있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